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24.53포인트 0.15% 오른 16,097.33으로 거래를 마쳐 닷새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S&P 500도 4.48포인트 0.25% 오른 1,807.23으로 마감해 사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13년 만에 처음 4,000선을 돌파했던 나스닥도 27포인트 0.67%나 오르며 4,044.75로 마쳐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만 건이나 줄어든 것이고 시장 전망치인 33만 건도 크게 밑돈 겁니다. 특히 지난 9월 마지막 주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을 앞둔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최근 고용 경기도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내구재 주문은 정부 폐쇄로 인한 기업 신뢰도 악화 등으로 석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대체로 엇비슷한 것이었습니다. 8월 0.2%, 9월 4.1% 각각 늘어나고 나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지난달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 대학은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가 7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3.3보다 높고 지난달의 73.2와 11월 예비치였던 72를 모두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10월에 있었던 정부 셧다운으로 악화됐던 소비 심리가 시일이 지나자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동반 호조와 독일이 대연정에 성공하자 조정 국면에 들어섰던 유럽 증시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연정 합의가 나온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0.66% 상승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와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0.2%와 0.36% 올랐습니다. 3분기 영국의 GDP 수정치가 3년 만에 가장 높았고 독일 소비 심리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7시간 넘게 이어진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독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손을 잡는 대연정이 성사됐습니다. 공동여당인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연정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9월 총선 이후 두 달여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당연합과 사민당은 대연정 정책으로 최저임금제 도입과 이중국적 허용, 연금제도 개혁 등에 합의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는 평가 속에 메르켈 총리는 집권 1기에 이어 집권 3기도 대연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 지표가 호조세를 띈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S&P 500도 아니죠. 다우는 벌써 닷새 연속이고요. S&P 500이 사흘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전일 4,000선의 종가상 뚫었던 나스닥도 이제 4,040선까지 오르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휴렛패커드 실적 호주 속에 기술주 중심으로 오른 것도 나스닥의 추가 상승을 가능케 했던 그런 배경이었는데요. 어떤 지표가 좋았는가? 첫 번째는 고용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매주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와 비교했을 때 만 건이나 급감하면서 두 달 내 실업자 수가 가장 적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내구재 주문이었는데 석 달 만에 감소하긴 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감소 폭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악재가 되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요. 소비 심리 지표였습니다.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추수감사절 연휴 블랙프라이데이 영향권에 접어들기 직전에 확인됐다는 것이 아 연말 소비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증폭시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단 땡스기빙데이 앞두고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놀랍도록 지속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뉴욕 증시보다 아무래도 상승세가 조금 아쉽게 진행되는 우리 장인데 오늘 목요일이죠. 이번 주가 지나면 11월 장도 마무리됩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룸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뉴욕 증시는 못 말릴 정도로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장은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꾸역꾸역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일단 목요일쯤에는 급락이 한번 나올 거다 했는데 바로 그 목요일이 오늘이죠.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코스닥은 단기 반등이 한 21선까지 진행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느 정도 거의 다 온 모습입니다. 양시장 오늘장 전략 부탁드리죠. 글쎄요. 오늘 뭐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우리 체감지수는 뭐 희한합니다. 희한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침에 마이너스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5, 6포인트 띄우는 이런 장세가 계속 나불어서 주가는 많이 뜬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안 뜬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봐서는 뭐 주가가 사실 많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많이 뜨지 않았다. 이랬는데 글쎄요. 제가 오늘 주가가 하락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하락했는 이유가 이제 20일, 60일 평 데드크로스인데 21일, 60일 데드크로스를 내기 일보 직전에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안 들려고 데드크로스를 안 내고 발부동 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반대로 그 사이 이틀 동안의 움직임에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수요일, 화요일부터 사실 주가가 이제 파토 소위 말해서 깨면서 하방 이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기관들이 이제 그 전날 또 종가에 땡기고 어제도 기관들의 땡김 이 부분으로 봐서 주가가 이제 한번 하락을 연기시킬 수는 있으나 한번 하락은 세게 한번 하락시킬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제가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월 이제 5월 말이죠. 5월 마지막 영업일의 고점에 직계행에서 지지받고 이제 땡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어제 인위적인 모양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 주가가 굉장히 하루의 움직임 자체가 20포인트 이상 움직임으로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종합주가 지수는 보시면 크게 안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감지수만 있고 체감 여러분의 수익은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 제가 이제 515포인트까지 뜰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513.60까지 뜨는데 글쎄 오늘부터는 코스닥 자체가 뭐 뜨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는 이제 21일평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21일평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일평도 지금 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60일과 20일이 떨어지면은 이평 자체가 굉장히 저항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은 오늘부터는 조금 조심해. 누차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자기 자산의 30% 이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따라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주봉으로 한번 봤어요. 주봉으로 보니까 2008년 고점에 비해서 2008년 고점이 다이오존스가 이제 13,000포인트인데 그 이후에 3,000포인트 거의 뭐 엄청나게 떴고요. 나스닥, S&P 반도체 이런 걸로 봐서는 미국의 그 2008년 호황 때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합주가 지수로 한 20, 30포인트 떴어요. 종합주가 지수 30포인트 떴다면 전 종목이 거의 50% 이상 수익 났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소외되고 사실 뭐 경기가 좋고 탄탄하다 했는데 미국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이런 경우가 났나 제가 고민해도 어떤 해답은 사실 없습니다. 해답은 없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2008년도 상해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5,500에서 2,000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까지 빠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외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크게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봐서 2008년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가 된 거라 중국 증시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양 보입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6월 저점 찍고 상승하는 모양, 지지부진한 모양 이걸 봤을 때 거의 우리나라 증시하고 똑같은 6월 말에 반등과 상승과 지지부진 이런 거 봤으면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대외 채권을 미국이나 일본, 한국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볼륨이 크지만 중국이나 우리는 돈 안 쓰고 모으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대외, 미국의 대외 채권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탄탄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는 기업의 투명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도 1년에 한 20개씩 상장 폐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 3년 상장 폐지되니까 그 상장 폐지에 뭐 심지어 코스닥의 상위 10개 종목, 10개 종목의 상위 10개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세미컨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나스닥이나 자스닥 그리고 독일의 뭐 우리나라 코스닥 비슷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우리나라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물밀기는 그런 부분에는 코스닥의 투명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저리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가는 아직까지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주가 상승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 위쪽이 대형주입니다. 위쪽이 대형주고 중형주고 소형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실적비 저평가 종목은 그런 종목일수록 수익이 마이너스 7% 났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떴는데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3% 수익. 그다음에 중형주도 마이너스 2%, 소형주 7%. 결론은 이 비례를 봤으면 소형주의 마이너스 7%, 중형주의 마이너스 2%를 대형주가 다 먹었다. 이런 결론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다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영업일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12월 영업일수가 오늘 목금 이틀 남았는데요. 일단 지금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말고 피봇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선물이 270에서 어쨌든간 강력한 볼륨적 밴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p가 되면은 여러분 한 20포인트대 20포인트 먹으려고 주식을 공격적인 매수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주가가 뜨면 일단 2035에서 저항, 그리고 추가적으로 뜬다면은 2042에 저항.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항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12-3포인트 먹기 위해서 주식을 지르는 것은 조금 현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 피봇으로 보시면은 주 피봇 자체가 여러분 어제 주 피봇 상단에서 2030포인트에서 저항받는 모양인데 2002 주 피봇 자체가 2057까지 가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틀 사이에 주가가 27포인트 뜨는 이런 부분은 절대는 아니라고 보고 주 피봇이 상승하면 피봇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절대적으로 주식 사지 마. 사실 주가가 이틀 동안 많이 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3일 전에 주가 고점에 비해서 낮은 주가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틀 전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플러스 7, 8포인트 어제도 빠진 상태에서 플러스 6포인트 냈다. 이게지 주가가 최근에 주식이 급등했다. 급등 장중에 급등이지만 종합주가 지수로는 종가로 봐서는 절대 급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고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금화 주가가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현금화에 줄여갈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21평 하락에서 주가가 21평 하락에 주가의 상승을 수익이 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21평 하락인데 선물 만기에 이제 주가가 끄적 땡긴 거 있지만 지나고 나면 21평 하락에 주가 상승은 항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쉬어가는 자리고 최근에 캔들차도 고갱의 특금이 없는 가운데서 하루에 이월차가 너무 크다는 것은 고갱의 특금이 어제 또 천억 빠지는데요. 고갱의 특금이 천억 빠지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조금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로 봐서는 선물은 두 차 말씀드려 270.30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EP 먹으려고 공격적인 콜은
자세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장중에 5피 이상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옵션이 종가 전에는 변동성이 크지만 종가에는 변동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중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닥도 단기 반등 마무리 국면 정도로 보인다 하셨고 무엇보다 21선, 61선 데드크로스 나기 일보 직전의 코스피는 여기서 더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선물도 270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조언 감사하게 들을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분석 있었습니다. 최명상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최강 종목은요. 게임 산업 분할로 인해서 급락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기관이 모아가곤 있는데 주가는 아직 크게 못 오르는 CJ E&M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저도 사실 매일 2천 종목을 고르다 보면 솔직히 날아가는 종목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시청자 입장에서 서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전문가인데요. 아마 CJ E&M 사서 물려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앞전에 10월 달 초에 줘서 아마 7, 8% 수익을 주고 매도를 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근데 그 이후로 한 4만원짜리가 3만 1000원까지 한 25% 손실이 나 있는데, 자, 여기서 과연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주 요지는 뭐냐면, 요즘 시장도 안 좋고, 미국은 날아가는데, 미국, 일본은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CJ E&M입니다. 2011년 3월, 온미디어, CJ 인터넷, 엠넷미디어, CJ 미디어, CJ 엔터테인먼트 등 그룹 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계열 5개사를 흡수합병하여 국내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재탄생하였으며 합병 후 주요 사업은 방송사업, 영화사업, 음악공연사업 등 게임사업 등 4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CGV의 영화가격 인상이 경쟁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 TV 인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슈퍼스타 K 등 시청률 호조로 인해서 방송 부분에서도 양호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영합니다. 유보율이 534%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중순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요. 11월 중순에도 거래량이 나와서 매수한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신용장고라든가, 신용장고는 약간 좀 많은데요. 팔 이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4만 3천 원까지 갔던 게 3만 1천 원이면 거의 30% 이상 손실이 났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량주는 회사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한 20에서 30% 정도 손실이 나면 반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목표가는 한 3만 7천 원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목표가는 3만 5천 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3만 1,300원 근처에 사시기 바랍니다. 3만 1,300원 근처에서 이런 떨어진 종목은 꼭 아침부터 매수하지 마시고 종가까지 잘 보시고 관망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0일선이 3만 7천 원에 있기 때문에 3만 7천 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같은 장은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장은 먼저 치고 빠진 사람이 고수이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때 제가 추천을 아마 이때 한 것 같아요. 10월 초쯤 했나요? 9월 말쯤 해서 7, 8% 수익이 났을 때 절반 이상 매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 살아남지 여기서 더 갑니다. 20, 30% 갑니다. 대박이 납니다. 그런 사람 다 깡통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급락 이후 바로 잡으신 분들은 아마 한 2주 정도 반등을 기다리고 계셨을 건데 드디어 CJ E&M 최강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 3만 5천 원 부르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 종목은요. 이번 주 들어서 첫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던 SK케미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네요. 추천 이후에 차곡차곡 올라서 수익이 5% 남짓 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화학 관련주로 대주주 지분이 SK케미칼 29%, 외국계 자산운용사 9%, 국민연금 9%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도 양호합니다. 그 SK케미칼 주 사업이 LPG 사업인데요. LPG 사업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을철, 겨울철 난방 그 증가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5%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상승 시 분할 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목표가를 가면 다시 한번 그 리뷰를 AS를 해드리겠지만 항상 상승이 날 때 적당히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 모레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에 있는 국민투자 그 교육원에서 저와 남은호 원장님이 강연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제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 남은호 원장님이 3시 반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은 여의도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니까 확인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리뷰는 아직은 안 들었지만 전일 추천해 주셨던 삼성전기도 어제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또 하나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 CJ E&M이 오늘 최강 종목으로 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제 위시리스트에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지만 100만원대의 구스다운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구스다운을 구입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됐었는데 저희 이번 주 수익률 100만원 거의 근접을 했죠. 하지만 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80만원대로 내려앉긴 했지만 조만간 제가 구스다운 입고 방송을 날이 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AS는 이드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 하나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소 종목으로 좀 수익을 봤죠.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까지 소원 성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시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장갑, 겨울부츠, 목도리 있는데요. 이번에 한 100만원권에 진입을 한다면 큰맘 먹고 구스다운 좀 구입해볼 생각입니다. 포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20%, 메디프리스트 20%, 게임빌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빙그레 91,500원에 매수됐습니다.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8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게임빌 39,950원에 들어갔죠.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 7,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총 손익 83만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로 플러스 3.3% 정도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게임빌 성적이 최근 좋습니다. 사거래일 만에, 하지만 어제 좀 음봉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메드포스트와 그리고 빙그레까지 AS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KNX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현재 빙그레하고 게임빌, 메디포스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조금 롱런 관점으로 조정 시엔 추가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조정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아래코리 길게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은 롱런의 관점으로 보는 게 4분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유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것, 그리고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수익성 향상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는 어차피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게임빌 같은 종목은 잠깐 뭐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일단 이 종목은 쇼커버린 그러니까 공매도의 청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하면서 대차장고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쇼커버링에 들어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대차장고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컴투스보다는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에 쇼커버링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4파에서의 반등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 사인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어제 한 1% 넘게 조금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1선 단기 저항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 구간을 이 구간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주가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는 어제 종가 관리가 나와주었죠. 장중에 좀 오랫동안 마이너스권에 머물려서 상당히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는데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종가 관리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상당히 주가가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21선의 저항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하고 약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21선을 기관 조정으로 우하향 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털 사람들은 어제 오늘 다 어제 그제 다 털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주가 흐름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서서히 사업성에 대한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홀딩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제포트를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규로 공략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신규 종목 경복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이 경복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2012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뭐 CCTV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12년도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1,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폭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 종목은 그때 매수 임해서 한 1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민주화 관련 정치 이슈도 어느 정도 상존해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뭐 장하성 교수의 영입설이 돌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면서 어제 SGA나 정원의식스 이런 종목들이 상가에 가거나 급등했던 양상이 있는데 이 경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냄새가 납니다. 일단 실적도 흑자전환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바닥인 상황 그리고 정치 관련 이슈까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목 한 단기간에 30%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었는데 이 종목을 장중에 좀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추천을 못 드려서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봉은 놓치기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초가에 편입을 시도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2,8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2,200원 정도 단기로 잡고 베팅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봉까지 오늘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제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소비자들 지갑 열릴 수 있다는 기대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역시 고민도 되고 좀 기대도 되는 부분인데요. 전일 전약 후강 패턴으로 나흘째 올랐었죠. 하지만 거래대금이 여전히 이번 주 들어 일평균 한 2조 4천억 대밖에 되지 않는 등 부진한 가운데 수급도 뚜렷한 주체가 떠올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한된 상승 정도만 예상되는 이유고요. 무엇보다 엔화 대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띠는 원화 강세도 부담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